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침 기도회로 함께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왜 교회가 아니라 여기서 하나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코로나 확진되신 분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뭐 음성 나왔습니다. 예, 괜찮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근데 혹시나 몰라서 예,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 중인데요. 그래도 현장에서 모이지는 못하고 또 여러분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 말씀은요.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변장하고 실로에 가서 예언자 아히야를 만나시오. 그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이오. 당신은 갈때빵 10개와 약간의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가 대답해 줄 것이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는 실로에 있는 아히야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나이가 많은 탓으로 눈이 어두워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자기 아들의 일로 변장을 하고 그에게 오고 있다는 것과 또 그녀에게 대답할 말도 일러주셨다. 그래서 아히야는 그녀가 문으로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말하였다. 여로보암 왕의 부인 들어오시오. 어째서 당신은 다른 사람인 채 하시오. 당신에게 일러줄 좋지 않은 말이 있어. 당신은 가서 남편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해주시오. 내가 백성들 가운데서 너를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자손에게서 찢어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내 명령을 지키고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내 앞에서 옳은 일만 행한 내종 다윗과 같지 않았다. 너는 네 이전의 통치자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였으며 나를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집안에 재앙을 내려 종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는 모조리 죽일 것이며 네 가족을 거름더미처럼 쓸어버릴 것이다. 성에서 죽은 네 가족의 시체는 개가 먹을 것이며 들에서 죽은 네 가족의 시체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고서 아히야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제 당신은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성 안에 들어서는 즉시 당신의 아들은 죽을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위해 슬퍼하고 장사할 것이요. 그러나 여로보암 왕의 모든 가족 중에서 묘실에 장사될 사람은 이 아이 하나뿐이요. 그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아이에게서 선한 것을 보셨기 때문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른 왕을 세우실 것이며 그가 여로보암 왕의 집안을 쑥밭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게 할 것이며 그 백성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이 좋은 땅에서 뿌리째 뽑아 유프라테스 강 밖으로 흩어버리실 것이요.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기 때문이요. 여로보암 왕은 자신이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로 돌아가 자기 집문 안으로 들어서자 그 아이는 즉시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장사하고 슬퍼하였다. 그 밖에 여로보암이 행한 일, 곧 그가 어떻게 싸웠으며 어떻게 다스렸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책에 잘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여로보암의 이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왕인데 아들이 아프게 되니까 아내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아히야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될 건지. 근데 아히야는 여로보암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게 되죠. 그 답에 반대의 답을 듣게 됩니다. 아이가 낳기는 커녕 금방 죽을 거고 여로보암의 집안도 쑥대밭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왕게임이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주로 술 드시면서 하는 게임인 것 같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왕게임 해본 적도 없고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얘기 들은 거예요.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뭐냐 하면 이제 뽑아서 왕이 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것저것 이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게임인 거죠. 생각해보면 왕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열왕기상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다른 왕들의 역사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왕의 개념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진 왕의 개념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그래서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에서 모범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괜찮은 왕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리 다윗 왕이 대단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을 대부분은 잊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잊자. 그리고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왔죠. 아, 하나님 앞에 제가 겸손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고. 근데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을 포함해서요. 다른 왕들은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처음에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왕처럼 우리가 왕을 갖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 아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왕처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왕을 생각한 왕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본인들의 삶도 또 쉽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기 나온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거 같아요. 우리 역시 왕같이 살고 싶어서 무던히 애를 쓰거든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요. 내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삶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확신도 갖고 싶어요. 이렇게 돼야지. 그리고 그렇게 되게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내 삶의 왕이 되고 싶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부르시지는 않으신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왕은 왕인데 그 존재는 귀한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보낸 그 왕의 개념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기도를 하는 이유도 어쩌면 같은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거는 내가 진짜 왕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도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것, 그게 진짜 기도이겠죠. 최근에 제가 사진 하나 봤는데 요게 요즘에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병원에서 찍힌 사진인데요. 격리된 병원에서 치매 치료 받으시던 할머니께서 힘들어하니까 의료진이 무엇을 도와드릴 게 없을까 고민하다 치매 치료와 할머니의 무료한 시간을 도울 수 있는 화투를 이용한 그림 맞추기 놀이를 하게 됐다고 해요.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배려하는 의료진의 노력인 거죠.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감동을 받았는데요. 지금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이들 힘들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 의료진의 자세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준 거죠. 어쩌면은 왕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막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왕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찾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아는 나의 가치는 정말 왕같이 존귀한 그런 왕 그런 왕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런 왕이 되어주셨죠. 왕 중에 왕이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에게 임해주셨어요. 우리가 모두가 죄 오늘 이야기를 보면 여로보암 때문에 모두가 죄를 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진짜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이 밝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이 존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비록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 안에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왕 중에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왕같은 존재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를 또 왕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잖아요. 하지만 그 의미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원함대로 꼭 이루어지는 왕의 왕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저희 기억하게 해주세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왕 중에 왕 되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우리의 자리로 오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이날 정말로 가장 귀한 존재이면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될 수 있게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